뜨거운 열정 그리고 에너지가 느껴지는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대학 농구 결승전 경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부지역에선 결승전 용인대학교 YB 그리고 연세대학교 볼케노의 맞대결 이어드립니다. 도움 말씀에 김태군 해설위원 결승전도 함께 하십니다. 자, 선수들의 이 에너지가 너무나 뜨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예. 전에 여대부 경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남대부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예. 아마 이 여대부 경기를 보셨던 분들이 보시면서 예상외로 꿀잼인데? 이런 반응을 또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아, 예. 여자들 선수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자, 이제 남대부 선수들도 자극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연세대학교 볼케이노가 오랜만에 작년 시즌에 좀 아쉬움을 씻어내는 결승 진출, 그리고 용인대학교 IB가 또 터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두 학교 모두 예선전 16강, 8강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4강 경기를 양 팀 다 치르고 올라온 만큼 하루에 두 경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승전인 만큼 체력에 부담은 되겠지만 재밌는 경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중부 지역에선 이 두 팀은 마지막 파이널이 확정이 돼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그렇죠. 또 결승전에서 또 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자, 1등으로 올라가느냐, 2등으로 올라가느냐 이 느낌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자, 두 팀의 불꽃 튀는 대결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다 어렵게 결승에 올라온 만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또 경기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선수들 빠른 시간에 또 체력 회복하는 것도 급선무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용인대학교 선수들의 모습인데요. 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네요. 이 4강 때는 좀 심각했던 분위기가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4강 전에 어렵게, 아주 어렵게 그 경기를 치르고 올라온 용인대학교고요. 또 반대로 또 연세대학교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경기를 좀 끌고 나오면서 체력적인 요인에서는 연세대학교가 조금은 앞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승전 이제 한 게임이기 때문에 변수가 분명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엘리트 선수들도 그렇지만 대학 선수들은 언제 어떻게 에너지가 폭발할지 몰라요. 그렇죠. 예, 젊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대결 계속 끼어지겠습니다. 예, 확실히 용인대 선수들이 터프해요. 예. 미소가 없네요. 우리 홍인호 선수 말고는요. 네네. 자,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선수들의 모습인데요. 예, 역시 표정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결승전이라고 긴장이 되게끔 음악도 빵빵하고 선수 한 명 한 명도 소개해 주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결승전인 만큼 또 이벤트가 또 있기 때문에 스타팅 멤버서부터 제대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예. 즐겁긴 하지만 긴장이 되는 그렇죠. 그런 시간. 네, 양 팀의 스타팅 라인업이 소개되겠습니다. 아, 용인대학교가 먼저 스타팅 라인업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예. 자, 용인대학교 선수들이 먼저 소개가 되겠습니다. 예, 홍인호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홍인호 선수가 팀의 주장이자 포인트가드군요. 그렇습니다. 예. 앞선에서 빠른 농구를 구사하면서 용인대학교의 야전사령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홍인호 선수가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25번 신명우 선수 4강전에서 배구의 스파이크와 같은 블로킹을 보여줬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공격도 많이 주도를 하면서 용인대학교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윤대영 선수도 웃을 줄 아는군요. 아하, 그러네요. 자, 윤대영 선수도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밑을 책임져 주고 있는 선수고요. 네. 자, 활짝 미소 짓고 있는 이동현 선수까지. 네. 확실히 결승전에 올라온 용인대 선수들 여유를 되찾은 모습.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명 18번 정민우 선수입니다. 네. 자, 이 농구 선수들, 선수들 체격만큼은 절대 연세대학교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예. 체격 조건이 매우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몸싸움할 각오가 돼 있는 용인대 선수들의 이 등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골밑에서 든든하게 4명의 선수가 좋은 피지컬로 인해서 아마 골밑을 잘 책임져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자, 이에 맞선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장 23번 최양선 선수가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볼케이노가 4강전 초반에 조금 부진했었는데. 자, 그럼 예. 30번 최영수 선수. 아, 쇼맨십이 있네요. 끼가 있네요. 네. 즐기면서 나오는군요. 아, 이 챔피언 티셔츠 예전에 입었던 거 입고 나왔네요. 네, 지금은 아닌데. 아, 그때 기를 좀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안철균 선수까지. 자, 이 베스트 라인업 소개할 때도 기싸움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예. 자, 이번에 7번 한재현 선수입니다. 예. 자, 4강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한재현 선수입니다. 네. 연세대 선수들이 좀 부담스러울 줄 알았는데 이 세레모니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했나요? 예. 자, 부담 100배 21번 정지강 얌전하게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팀의 네. 공격수로서 제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 그러다 또 마지막에 또 보여주면서 젊음을 발산하고 있는 볼케이노 선수들까지 이렇게 양팀 베스트 라인업이 소개되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책임질 심판진도 소개되고 있는데 남자 경기 앞선 4강전에 굉장히 터프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몸싸움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남자 경기에서는 심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자, YB의 선수들입니다. 용인대학교 홍인호, 이동현, 정민우, 신명우, 윤대영 다섯 명의 베스트 라인업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에 맞선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한재현, 최영수, 안철균, 정지강, 최양선 이렇게 다섯 명 다시 한번 역시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다 똑같이 4강전에 있던 베스트 라인업을 결승전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의 1쿼터 경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농구 중구 예선 결승전 용인대학 YB 연세대학교 볼케노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어우, 점프력 상당한데요. 그렇습니다. 아마추어 경기이기 때문에 1쿼터 초반, 3쿼터 초반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볼케노의 첫 공격으로 시작이 됩니다. 최영수 안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끊어냅니다. 빠른 용인대학교 역습으로 나가는데요. 자, 그대로 직접 플러터 불발 리바운드 도전. 아, 윤대영입니다. 자, 윤대영 선수가 결승전 첫 번째 득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예, 역시 용인대는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보여줬던 4강전과 함께 지금도 빠른 모습. 석점 불발. 아, 길었어요. 예. 자, 리바운드 홍인호 선수가 잡아내고 앞으로 키패스. 어, 높이가 있어요. 하지만 더블 클러치 걸렸어요. 아, 그렇죠. 유파울. 속공 상황의 파울이기 때문에 유파울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예, 용인대학교 유파울. 21번 이동현. 자, 여기서 그렇죠. 슈플록 이후에 아, 18번이군요. 그렇죠. 억지로 파울로 끊었습니다. 예. 정민우 선수의 반칙. 유파울이 선언되면서 자유투 두 개, 공격권이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에게 주어지겠습니다. 이거 실패. 자, 오늘 등장한 선수 중에 가장 화려하게 등장했던 예, 최영수 선수인데요. 자, 자유투 둘 중에 하나만 성공했습니다. 자, 소개될 때 세레모니 상을 준다면 최영수 선수에게 저는 주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없는데 제가 그냥 예. 자, 외곽 석점 깨끗하게 꽂힙니다. 아, 한재현 4강전의 득점력을 결승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한재현 선수가 4강전에서 필드골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석점이었거든요. 네. 자, 첫 슛 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YB의 석점 불발 리바운드 최영수 볼케이노 달립니다. 4대3 상황인데요. 자, 쏘지 않고 옆으로 양보 최영수 조준 발사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아 이것도 안 들어가요. 하지만 리바운드 따내면서 공격 이어가는 볼케이노 올라가죠. 석점 에어볼. 자, 리바운드 루즈볼을 따내는 YB 용인대학교. 그렇죠. 아무래도 여자부 경기보다는 좀 더 화려하고 와일드하게 경기를 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미들레인지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슛 터치는 좋았는데 말이죠. 예. 슛이 약간 길고 말았습니다. 정지강 리바운드. 용인대 YB 선수들이 물론 득점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만 4강전보다는 슛 타이밍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지금 찬스를 예. 만들어내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수비 맞고 자 이걸 석점으로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윤대영 또다시 빠르게 달리는 YB 석점 들어갑니다. 보기도의 석점. 아, 대단하네요. 속공 상황에서 스탑 3점 슛을 시도했는데 말이죠. 예. 성공시켜줬습니다. 4강전 때 정말 안 들어가서요. 이 선수가 슛만 좀 던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승전에 첫 득점을 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5대 4 상황이 됐고요. 용인대학교 선수 교체입니다. 21번 이동현 선수가 나가고요. 98번 임동진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치열한 결승전. 그리고 양 팀의 진지함이 상당히 재미를 선사해주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자, 아마 다른 지역의 팀들도 이 경기를 또 유심히 볼 텐데요. 그렇죠. 예. 자유투 1구 실패. 결승전인 만큼 저렇게 자유투 하나하나가 경기 막판에는 승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 한 점 때문에 땅을 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두 번째 자유투 성공합니다. 정지강의 결승전 첫 득점은 자유투입니다. 5대5 동점. 용인대학교 홍인호 다시 뒤쪽 윤대영이 왼쪽으로 연결 다시 라인을 밟고 말았네요. 라인을 밟았군요. 정민우 선수 턴오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4강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닥에 라인이 정말 많이 거져 있습니다. 뭐 에드멘튼이라든지 배구대회든지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롱라인을 정확히 보고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다시 한번 석점. 이번에 에어볼 리바운드. 들었어요. 자, 리바운드 따내는 여세대학교 볼케이노. 이번에 또 올라갑니다. 최영수 또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오펜스 리바운드 또 따내는 볼케이노. 점퍼. 세 번째는 성공을 시켜줬습니다. 정지강의 두 점. 그렇습니다. 두 번의 좋은 오펜스 리바운드 이후에 세 번째만큼은 공격에서 예. 성공을 시켜줬죠. 자, 용인대는 계속해서 오펜스 리바운드를 뺏기고 있어요. 그렇죠. 리바운드의 중요성을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자, 석점 던져봤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동진 볼발. 공격 전환하는 볼케이노. 최영수. 최영수 드리블 외곽 연결. 아, 잘 빼줬어요. 자,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았던 석점. 용인대학교 리바운드. 홍인호. 신명우 다시 홍인호. 자, 위험했습니다. 홍인호 석점 또 들어가요. 아, 홍인호 선수 연속해서 두 개의 3점 슛으로서 용인대학교의 공격을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4강전 때는 이런 선수가 아니었는데요. 결승을 대비해서 신연습을 한 것처럼 예. 결승에서만큼은 100%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대7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만 미들라인지 최영수의 두 점. 그렇지만 연세대학교는 당황하지 않고 말이죠. 예. 차분하게 공격을 또 성공을 시켜줬고요. 그렇습니다. 자, 양팀 1쿼터 결승전 나온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석점. 이번엔 들어가지 않는 홍인호. 알았네요. 리바운드 볼케이노 빠르게 속도 붙었습니다만 가로채기 재치 있어요. 아, 송인호 선수 빨라요. 예. 어느새 들어가서 공만 툭 쳤어요. 그리고 레이업 성공. 아, 용인대학교만의 장점이죠. 이런 속공 플레이가 용인대학교만의 장점으로서 이번 대회에서 잘 성공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명호 두 점. 10대9 다시 역전 용인대 YB 앞서갑니다. 볼케이노 석점 불발 리바운드 그리고 두 점. 아, 좋아요. 안철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렇게 리바운드의 중요성을 선수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자, 득점이 나올 때마다 역전의 역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들레인지 인앤아웃 들어가지 않은 윤대영의 슈팅. 자, 속도 살렸어요. 그리고 두 점. 정지강. 정말 어려운 패스가 하나 들어갔는데 말이죠. 예. 와, 좋은 패스 하나 나왔습니다. 상대 수비를 바로 앞에서 뚫어내는
빠르고 정확한 패스 그리고 확실한 두 점. 13대 10입니다. 자, 또 한번 털어봐요. 볼케이노 다시 한번 달립니다. 역습 기회 왼쪽. 자, 그대로 미들레이즈. 정확합니다. 최영수. 자, 최영수 선수 초반에 연세대학교 공격을 잘 이끌어주고 있고요. 예. 10대 15 볼케이노 다섯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뒤지고 팀의, 있는 용인대학교 IB. 팀의 또 리딩 역할까지 충실히 잘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25초 남은 1쿼터인데요. 자, 잘 들어왔어요. 하지만 마무리 아쉽고 리바운드 올라가는 거죠. 파울을 얻어냅니다. 그렇죠. 4강전에서 저 윤대영 선수의 오펜스 리바운드가 팀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줬는데 말이죠. 예. 용인대 YB의 파이터 윤대영 잘 두드겼습니다. 자, 볼케이노는 27번 선수가 다시 들어오는군요. 아, 자유투 실패입니다. 두 번째 어렵게 들어갑니다. 한 점 만회 용인대학교 YB 15대 11. 자, 남은 시간은 9초. 예, 원샷 플레이 노리고 있어요. 최영수 왼쪽 석점 에어볼. 자, 리바운드에서 따냈고요. 자, 여기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될까요? 자, 여기서 파울인데요. 자, 시간이 조정이 되는군요. 그렇죠. 시간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0.7초 남은 상황에서 예. 공상에서 파울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는 지금 팀 파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드라인 사이드 아웃이죠. 사이드 아웃에서 용인대학교에 공격을 하겠습니다. 예. 자, 0.7초 남은 상황은 거의 탭슛만이 가능할 수 있는 시간대인데요. 예. 잡자마자 바로 던지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두 팀의 결승전 1쿼터 15대 11 연세대학교 볼케이노가 넉 점 앞선 채 마무리 됐습니다. 자, 2쿼터부터 또 이어질 텐데 1쿼터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맞습니다. 용인대학교의 송인호 선수가 3점 2방으로서 용인대학교의 공격을 이끌어 주었고 반대로 연세대학교는 나머지 선수들이 고른 득점으로서 15대 15점 차 앞서면서 1쿼터를 잘 마무리해 줬습니다. 예. 자, 특히 이 용인대학 YB 홍인호 선수가 그렇죠. 오늘 1쿼터 석점 두 개예요. 처음에 지금 던지는 상황인데요. 속공 상황에서 스탑해서 3점을 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자, 예. 처음 슛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 더 욕심을 부렸. 그리고 아,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역시 들어갔습니다. 네. 자, 주장의 역할 확실하게 또 해주는 홍인호 선수인데 하지만 점수는 넉 점 차 YB는 뒤져 있고 볼케이노는 역시 탄탄하게 흔들리지 않고 본인들이 할 걸 하나씩 하나씩 해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15대 11 넉 점 앞선 채 볼케이노 2쿼터로 돌입하겠습니다. 자, 시소 경기 넉 점 차 단 두 골의 차이 2점 슛으로 따지면요. 자, 2쿼터 시작됐습니다. 2쿼터 용인대학교 YB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 조금 아쉬운 슈팅 하지만 리바운드 따냈어요. 윤대영 다시 외곽으로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갑니다. 용인대학교 세 개의 3점 들어가면서 예. 1점 차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동진의 석점 통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터치아웃입니다. 볼케인의 공격 이어집니다. 정지강 포스트업. 정지강 리버스 레이어 풀발 리바운드 잡고 올렸는데요.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잡는 순간 수비 파울. 자, 윤대영 선수의 파울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본인이 슛을 쏘고 안 들어간 것을 다시 재차 리바운드를 잡는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예. 25번 신명우 선수의 반칙 용인대 YB. 다시 볼케노의 공격 이어집니다. 엔트리 패스. 잡자마자 올렸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윤대영 YB. 용인대. 역전 기회. 그렇죠. 용인대학교 선수들이 크진 않지만 외치적인 부분에서는 연세대학교 선수들보다 좀 앞서기 때문에 골밑에서의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홍인호의 석점 불발, 볼케이노 빠르게 공격 전환! 아, 이게 안 들어갔어요. 티빈도 불발. 하지만 오펜스 리바운드 잡았고 석점 에어볼. 리바운드 정민우. 자, 갑니다. 쇼플락이었는데 파울이군요. 자, 용인대만의 장점인 스폰플레이가 하나 나왔는데 말이죠. 예. 자, 다행히 파울까지 잘 얻어냈습니다. 최양선 선수의 반칙. 아, 컨택이 있었네요. 그렇죠. 공만 쳤어야 되는데 손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명우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4강전에서도 자유투를 많이 던졌던 신명우 선수인데요. 1구 실패. 자, 동점 내지 역전의 기회였는데 일단은 자유투 하나 놓쳤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 동점을 만드는 용인대학교 YB 15대 15입니다. 자, 경기 팽팽하게 가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결승전인 만큼. 볼케이노. 자, 오면서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툭 치네요. 냈는데요. 아, 이걸 살리나요? 아, 살리지 못했습니다. 예. 홍인도 선수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네. 예. 웬만하면 못 살리고 저희도 포기하는데. 아, 빨라요. 어느새 와 있어요. 예. 발빠른 홍인호. 하지만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볼케이노의 공격 이어지고요.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아, 리바운드 좋아요. 오펜스 리바운드는 볼케이노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저렇게 뛰어가면서 뛰어 들어가면서 잡기 때문에 잡는 확률이 높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27번 선수의 득점. 볼케이노 27번 석점입니다. 자, 외곽으로 YB. YB도 석 두 점인가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본인 직접 잡은 신명우. 윤대영 다시 뒤로. 자, 홍인호 움직임 좋고요. 옆으로 연결. 어허, 좋네요. 자, 퍼 두 점. 윤대영 성공을 시켜줍니다. 예. 대단합니다. 18대 17. 영인대 만만치 않은 모습. 한 점 차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이걸 또 성공시키네요. 최양선 미들레인지. 자, 용인대가 상당히 볼케이노를 최근에 만나서 괴롭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볼케이노가 다 이겼지만. 그렇습니다. 최대한 압박을 좀 잘해주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3, 3번 지는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은 볼케이노 어려운 경기 하지만 이번엔 슛볼락 걸렸습니다. 역습. 최영수. 오펜스 파울. 이게 오펜스 파울이 나오네요. 자, 27번 선수의 오펜스 파울. 아, 이것은 홍인호 선수가 오펜스 파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홍인호 선수가 멈춰 있었네요. 그렇죠. 예. 용인대학교 와이비 선수 교체. 다시 한번 21번 이동현 선수가 코트로 들어옵니다. 자, 볼케이노도 다시 7번 슈터 한재훈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양 팀의 선수 교체 타이밍도 비슷하고요. 스코어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 쿼터 3분 12초 남아 있습니다. 윤대영 안쪽 다시 외곽 쏘죠. 석점 에어볼. 아, 잘 봤어요. 예, 공이 떨어지는 위치 정지강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볼케이노의 공격. 자, 다시 외곽 내줬고요. 올라가는데요. 들어가지 않아요. 아, 오펜스 리바운드 또 따내는 볼케이노. 한재현 대학교만의 장점인 부분이 저렇게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오펜스 리바운드를 잘 잡아줄 수 있었고요. 예. 자, 20대 17 석점차. 홍인호 선수가 툭 쳐냈는데요. 한재현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오펜스 리바운드 싸움. 하지만 아, 이 공이 패스가 됐어요. 자, 파울이에요. 자, 두 개. 홍인호 선수가 과감하게 돌파를 빨라요. 했습니다. 네. 예. 자, 홍인호 선수가 신장이 상당히 작은데 그 불리함을 스피드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스피드로 올라왔었는데요. 한재현 선수의 반칙. 자, 두 개 얻어내는 홍인호입니다. 용인대 YB의 주장 홍인호. 1구 성공.
20-18. 자, 두 개 모두 다 성공해냈어요. 자, 홍인호 선수 결승전인데 말이죠. 예. 컨디션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집중하는 이 선수들의 눈빛 강렬하고요. 좋은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잘 돌아섰고요. 더블팀 갇혔어요. 외곽으로 나가는 패스. 하지만 이게 연세대학교 손에 들어가네요. 예. 정지강 선수에게 배달이 잘 됐군요. 그렇습니다. 운이 한번 따라줬습니다. 예. 정지강 선수에게 준 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예. 어쨌든 배달이 됐고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22-19. 다시 석점 차. 윤대영 이번엔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리바운드 따냈던 신명우. 연세대학교 27번 선수의 파울이었죠? 아, 7번 선수인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7번 한재현 선수의 두 번째 게임 반칙. 그리고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습니다. 그렇죠. 볼케이노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어요. 자, 수속 과정에서 링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공이 생각한 쪽으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울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예. 자, 볼케이노 선수들의 모습인데요. 자, 이 아마추어 팀이다 보니까 등번호가 수정이 되어 있네요. 아, 그러네요. 예. 15번 선수가 보통 이런 경우는 유니폼을 안 가져온 경우예요. 그렇죠. 예. 유니폼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5번 선수의 유니폼을 가지고 거기다가 1번을 붙여서 15번을 체크를 했습니다. 자, 볼케이노와 그리고 YB 연세대학교와 용인대 남자 대학부 중부 지역에선 결승전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석점차 상당히 팽팽하게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결승전인 만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1분 33초 남은 2쿼터. 자, 다시 용인대의 공격으로 경기 재개됩니다. 자, 수비 걸렸어요. 가로채기 성공.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자, 드리블로 한 명 젖히고 들어왔다가 다시 외곽으로 나옵니다. 아, 턴오버예요. 아, 서로의 사인이 맞지 않았고요. 예. 그걸 또 가로채기 성공했던 홍인호. 연세대학교 파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인호가 잘 끊어냈네요. 한지현 선수의 세 번째 게임 반칙. 자, 팀 반칙에 연세대학교 볼케이노가 걸려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홍인호 선수의 빠른 스피드를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당황을 하면서 말이죠. 예. 홍인호 자유투 성공. 좋아요. 홍인호 선수가 4강보단 지금 결승전의 슛감이 더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 마치 몸을 결승전에 맞춰 놓은 듯한 홍인호 선수입니다. 다시 한 점차 22-21. 자, 볼케이노는 작전 시간까지 사용을 했는데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2점에서 지금 계속 정체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예. 자, 남은 시간 1분 15초가 남은 상황인데 한두 번의 공격으로서 공격 문구를 좀 터주면서 후반을 좀 맞이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볼케이노. 자, 퍼스트업인데요. 외곽으로 연결. 오른쪽 사이드 석점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과정에서 휘슬. 자, YB의 21번 이동현 선수에게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리바운드 과정에서 밀었다는 판정이네요. 다시 한번 용인대 수비, 볼케이노 공격. 한 점 앞서고 있는 볼케이노. 샤클락 5초, 4초, 3초 남겨놓고요. 올라가는데요. 석점 에어볼. 샤클락 바이레이션이 선언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링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용인대학교 공이 선언됐습니다. 자, 용인대학교 수비 성공했고요. 모처럼 역전 기회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역전 기회를 잡은 용인대학교 YB. 자, 이번 공격에선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요? 이 쿼터 40초도 남지 않았습니다. 홍인호. 자, 왼쪽으로 연결해줬고요. 속도 살려서 드라이빙. 골밑까지 하지만 메이드가 안 됐어요. 아, 욕심을 한번 부려봤는데 말이죠. 파울이 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헬드볼 공격권 볼케이노로 넘어갑니다. 자,
볼케노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연세대학교 볼케노의 공격으로 이어지고요. 남은 시간 26.6초. YB 용인대학교는 역전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볼케노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앞선 채 3쿼터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다 소비를 하고요. 한 5초 정도 남은 상황, 5-6초 정도 남은 상황에서 공격을 해야겠습니다. 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최영수. 자, 이제 공격 시작. 시작을 해야죠. 샷클라 고쳐. 미들레인지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이번엔 용인대학교 아이비. 하지만 긴팔 끊어냈고 슛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 이렇게 2쿼터 전반이 마무리됐습니다. 아, 역시 결승전인 만큼 팽팽한 기싸움 속에서 전반전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넉점 차가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잠시 뒤에 3쿼터로 결승전 경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남자 대학 농구입니다. 중부 지역에선 오늘 결승전 경기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결승전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와 용인대학교 YB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일찍 경기를 끝낸 여학생들은 뭐 이제 마음 편히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숙명여대 선수들인가요? 네, 숙명여대 선수들 뭐 여러 학교 선수들이 지금 섞여서 네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전반 하이라이트를 또 보시면서 또 후반전을 준비하죠.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 양 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막상막하의 실력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 서로의 흐름을 같이 팽팽하게 이어가고 있는 양 팀입니다. 자, 오늘은 확실하게 이 17번 홍인호 선수 YB예요. 상당히 슛감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3점 2개 포함해서 많은 득점 속에서 용인대학교의 전반 득점을 책임져줬고요. 네. 자, 볼케이노는 어렵게 경기를 합니다만 리드는 계속해서 뺏기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섯 명의 선수가 그런 득점을 통해서 반골차 앞선 채로 전반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뭐 고르게 연세대학교 볼케이노는 득점을 해주고 있는 반면 용인대학교 홍인호 선수가 득점도 득점이고요. 어시스트, 뭐 디펜스에서도 많은 눈에 띄는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용인대학교 YB의 좀 아쉬운 점이라면 오펜스 리바운드를 디펜스 리바운드를 뺏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결승전인 만큼 리바운드 하나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네. 후반전에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늘리지 말아야 오늘 경기 승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뭐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짜릿함을 우리 학생 선수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결승전 4강전서부터 이제 방송을 또 중계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업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상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결승전 후반전 3쿼터부터 시작하는 걸 앞두고 있는데 연세대학교 불케이너는 27번 선수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명단에는 이 선수의 명단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나 삭출출 성공하고 있고 자, 연세대학교 미스비 우승의 기쁨을 단체 셀카로 누리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월등한 경기력으로서 우승까지 차지한 미스비 선수들입니다. 순간적으로 표정이 사진 찍을 때 막 뛰네요. 예, 지금 또 다시 시무룩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피곤하거든요, 지금. 예. 그러나 사진 찍을 땐 밝은 미소와 함께 남겨주는 센스 있는 미스비 선수들의 모습까지 자 보셨는데 또 미스비 선수들이 볼케노 선수들 많이 또 응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말이죠. 예. 자, 반면 결승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용인대학교 YB.
조금 전 결승전을 앞둔 인터뷰에서 명인대학교 선수들은 두 번의 4강전 올해 만들어서요. 네네. 볼케노에게 접전 끝에 패한 아쉬움 오늘 결승에서만큼은 씻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3쿼터 4쿼터는 어떻게 이어질지 그 아쉬움을 씻어내는 YB가 될지 계속해서 우세를 이어갈 수 있는 연세대학교 볼케노가 될지요. 3쿼터 명인대학교 YB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오! 석점! 홍인호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홍인호 시작하자마자 바로 석점 역전이 됐습니다. 24-22. 손끝이 정말 매섭습니다. 자, 멋진 패스가 나왔는데요. 수비 파울입니다. 자, 저희가 3쿼터 시작하기 앞서서 이 볼케이노가 계속 리드를 지키고 있다고 했는데 네네.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작하자마자 석점으로 역전을 만들어내는 YB 용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에서는 홍인호 선수를 신경 써서 디펜스를 해줘야겠습니다. 예. 자, 자유투 1구 실패 최양선. 볼케이노도 이런 자유투 놓치게 되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까지 모두 놓칩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자, 이걸 가로채기 성공해내는 용인대학교 YB입니다. 홍인호 다시 뒤쪽 임동진. 윤대영 반대편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쏘는데요.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 볼케이노. 최영수가 공을 끌고 왔습니다. 오른쪽 다시 최영수 드라이빙 그리고 점퍼 백보드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로즈볼. 자, 롱 리바운드를 따내면서 용인대학교 공격권 다시 이어갑니다. 그렇죠. 사실 저렇게 정면에서 백보드를 이용해서 던지는 슛이 어렵습니다. 예. 드라이빙 선택 하지만 놓치면서 공격권 내주는 YB 따내는 용인대학교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네. 최양선 외곽 올라갑니다. 한재현 석점 불발. 자, 리바운드 잡았고요. 자, 이제 두 개. 득점까지는 성공을 시키지 못했는데 말이죠. 예. 자유투 파울까지는 얻어냈습니다. 정지강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자, 리바운드를 잘 잡았고요. 용인대학교 YB 이동현 선수의 반칙. 그렇죠. 연세대학교에서는 저 21번 정지강 선수가 좀 힘을 내줘야 됩니다. 평균 득점이 팀에서 1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지강 선수가 연세대학교의 골밑을 좀 책임져주면 좀 더 탄탄하게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지강 선수의 득점이 필요한 볼케이노 자유투 성공합니다. 조금 전에 자유투 두 개를 모두 놓쳤던 볼케이노인데 자, 이거 하나 넣으면 다시 동점이 됩니다. 두 번째 자유투 실패, 동점 못 가는 볼케이노 그리고 리드를 지키고 있는 용인대학교 YB입니다. 임동진 왼쪽. 자, 신명우가 돌파하다가 뒤로 나온 공이 불안했습니다만 공격권 계속 가지고 있는 용인대학교. 자, 윤대영 노룩 패스. 하지만 셔플럭, 이게 파울이군요. 목만 추려도 될 텐데 말이죠. 너무 좀 과격하게 슈플럭을 하다 보니까 예. 몸이 접촉이 일어났죠. 자, 컨택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네. 자유투 얻어낸 용인대학교 18번 정민우 1구 성공. 이 아무래도 프로 전문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힘 조절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예.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점 도망가는데 만족해야 되는 용인대학교 YB. YB의 공 수비 볼케노의 공격. 자, 주춤하면서 안쪽. 자, 세 명의 에어 쌓고 외곽으로 나온 공 석점. 잘 빼줬어요.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역전 볼케이노. 그렇죠. 외곽에서 공을 돌리는 것보다 방금 전처럼 골밑으로 한번 공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공이 아무래도 시세 확률이 좋기 때문에 예, 좋은 공격 루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볼케이노 한재현 오늘 결승전 석점슛 두 방 그리고 역전 득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휘슬. 볼케이노 수비 파울입니다. 23번 최양선 선수의 개인 반칙 두 번째 반칙입니다. 와이비 다시 공격 시작. 윤대영 다시 외곽 홍인호. 홍인호가 노룩 패스 좋습니다만 캐치가 좋지 못했어요. 던져야 돼요. 1초
휘슬 불리지 않았고 자 공격권 볼킨으로 넘어갑니다. 자, 하지만 지금 21번 정지강 선수가 컨택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시간에 쫓겨서 던진 용인대학교인데요. 자 예. 수전은 과정에서 팔꿈치가 연세대학교 얼굴에 맞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아. 올라가는 도중에 팔꿈치에 맞았기 때문에 보통 예. 저런 상황에서 심한 부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잘 털고 일어났네요. 예, 정지강 선수가 다시 일어났고 컨택이 있었던 정민우 선수는 미안하다고 또 인사를 또 보내줍니다. 다행이네요. 예. 자,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역전에 성공했고 다시 공격권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뭐 오늘 경기 끝날 때까지 역전의 역전 서로 주고받는 거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마지막 순간에 짜릿한 우승의 주인공이 가려지지 않을까. 3쿼터 4분 10초 남겨놓은 상황까지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비었어요. 아하. 하지만 놓쳤고 태빈 더블발. 아쉬움에 큰 소리로 포효합니다. 샤우팅하는 21번 정지강. 아, 예. 누가 봐도 아쉬운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의 공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최영선 외곽으로 내줬고 올라옵니다. 최영선! 좋아요. 석점! 최영선까지! 석점을 보태주는 볼케이노! 아, 4강전에서도 그랬다시피 자 중요할 때 3점 슛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예. 자 최영수의 자신감 있는 등장 세레모니가 기억이 나네요. 쇼블럭 다시 나왔고 역습 기회 그대로 최영수 본인이 직접 해결 안 됐습니다. 아하 바스켓 카운트죠. 네. 결국은 바스켓 카운트 앤드원 정지강 순식간에 점수가 벌어집니다. 아 티빈이 리바운드 잡고 올라가는 과정 자유투 두 개 아, 득점 인정 자유투 하나 그렇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은 것이 자유투 파울까지 얻어냈습니다. 예. 자 삭제 시간이 다시 한번 조용히 됐고요. 볼케이노가 다시 한번 앞서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31대 25. 10점 차까지 벌어지고 말았네요. 예. 자, 이 자유득점을 넣게 되면 7점 차까지 벌어진단 말이죠. 자, 팽팽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와중에 한순간에 집중력을 잃게 되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 용인대 선수들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고 있고요. 특히 주장 홍인호 선수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선수들과 함께 자 다음 플레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승전인 만큼 턴오버 숫자를 최대한 많이 줄이는 팀이 승리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네. 또 두 팀이 인터뷰 때도 밝혔던 것처럼 모두 다 접전을 했다고 얘기했고 네네. 서로에 대해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 경기에서는 턴오버 하나가 상당히 또 중요하고 자 용인대학교 6점 차 뒤져 있고요. 볼케이노는 다시 힘을 내면서 6점 차 리드를 지켜갑니다. 자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추가 자유투 준비하고 있는 정지강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이번 대회 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리바운드도 마찬가지고요. 추가 자유투 성공합니다. 7점 차로 도망가는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자 YB의 공격 이어집니다. 자 잘 줬어요. 하지만 수비가 많고요. 어호 휘슬 최영수 선수의 반칙. 액션이 좀 컸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최영수 선수의 반칙이 먼저였고요. 베이스라인 공격 다시 시작하는 용인대학교 YB. 자 윤대영 훅슛 성공합니다. 어려운 자세 속에서 네. 골밑슛을 잘 성공시켜줬습니다. 윤대영 선수는 신장은 좋은 건 아닌데 그렇죠. 골밑에서의 플레이는 듬직합니다. 예, 듬직한 느낌 파워가 느껴지는 선수입니다. 최영수 자 빙글 돌면서 오른쪽 연결 오픈 석점 안 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 자 용인대학교가 결국은 따냅니다. 점수 좁힐 수 있는 게 YB 5점 차에서 공격합니다. 홍인호 윤대영까지 다시 윤대영 윤대영의 선택은 본인이 직접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최용수의 리바운드. 천천히 차분한 공격 준비하는 볼케이노. 자, 순간적으로 움직였고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그리고 나오는 공 3점. 불발 또 한 번 리바운드 싸움. 자, 리바운드 주인공 다시 한 번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바운드에 신경을 꼭 써야 됩니다. 네, 하지만 턴오버예요. 콜이 엇갈렸나요? 자,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용인대학교 선수의 발에 맞고 나갔죠. 네. 자, 용인대학교 윤대영 선수가 손을 들어주네요. 네네. 네,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주는 자백입니다. 자신납세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자, 공이 아무래도 시합 중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땀이 많이 난단 말이죠. 자, 시합구를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네, 공을 교체하면서 경기 재개됩니다. 볼케이노 최양선 외곽. 자, 던질 수 없는 최영수고요. 최영수 한 걸음 앞에서 정확한 도전. 최영수 선수 본인에게 온 찬스는 확실하게 메이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7점 차가 다시 됐습니다. 27-34. 반대편 긴 패스. 그리고 석점. 좋아요. 깨끗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임동진. 임동진의 석점. 자, 이대로 밀릴 수 없는 용인대학교 YB. 34-30 6점 차입니다. 3쿼터 32초가 남아 있습니다. 안쪽 기가 막힌 패스가 나왔어요. 정지강의 듬직한 마무리. 다시 6점 차. 아, 치열합니다. 자, 시간을 다 소비하고 나서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샤크락은 7초. 5초, 4초. 혼자 드리블. 아,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무리가 안 됐어요. 자, 3초 남았어요. 2초, 1초. 한 번 더 공격할 수 있는 기회. 던졌는데요. 버거 밑에까지 성공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30... 공격 시간이 있었는데도 아무래도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아, 성공 확률이 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자, 반면 YB는 마지막 순간 홍인호 선수의 1대1 능력에 맡겨봤는데 득점으로 연결 안 됐어요. 네, 그렇죠. 화려한 드리블로서 수비를 잘 제끼긴 했지만 말이죠. 마지막에 메이드가 되지 않으면서 아쉽게 공격이 불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36-30. 다시 점수가 조금 벌어졌습니다만 정말 조금밖에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이 6포인트 차, 이 4쿼터에는 어떻게 이어질지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남자대학부 코스프클럽 챔피언십 2019 중부지역 예선 결승전 경기입니다. 아, 역시 결승전답게 양 팀 다 팽팽한 기싸움 속에서 경기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더 집중하는 모습. 정말 이 프로 선수도 그렇고 아마추어 선수들도 그렇고 집중력의 차이가 경기 내용을 바꾸네요.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그 팽팽하던 그 어떤 그 경기가 3쿼터에 잠깐 동안 용인대학교의 그 정신력이 흐트러지면서 연세대학교에게 한 5점 정도를 갖다가 몰아서 득점을 주는 그 점수가 딱 4쿼터 나오기 전에 3쿼터에 마무리되는 점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자, 화면에 최양선 선수의 활약 장면이, 최영수 선수의 활약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최영수 선수가 득점도 득점이지만 어시스트, 리바운드, 뭐 어떻게 경기 운영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등장할 때 너무 화려하다 싶었는데. 네네. 자, 화려해도 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네요. 차분해요. 네. 4쿼터 시작됩니다. 볼케이노의 공격으로 이어지는 4쿼터. 올라가죠. 석점. 아, 짧았네요. 아, 그물을 살짝 스치면서. 자,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YB 홍인호가 다시 뒤쪽으로 연결. 임동진, 이번엔 드라이빙. 임동진 두 점. 자, 임동진이 석점만 넣었었는데 이제 드라이빙 두 점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신감 있게 드라이빙을 성공시켜줬습니다. 예, 36-32 6점 차. 오른쪽 올라가는 한재현.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 리바운드 과정에서 뭐 두 번, 세 번 컨택이 있어요. 아, 선수들끼리. 그렇습니다. 자, 이 슛 이어진 다음에. 그렇죠. 골 밑에서의 리바운드 과정 속에서 용인대학교의 선수가
밀면서 리바운드를 잡았기 때문에 파울이 네. 나오고 말았습니다. 정민우 선수에게 반칙이 지적이 됐습니다. 버켄의 공격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왼쪽 드라이빙 그리고 옆으로 주는 패스를 기가 막히게 잘 끌어냈어요. 빠릅니다. 왼쪽으로 선택. 다시 외곽 올라오죠. 석점 안 들어갑니다. 아 이번 꽃이 들어갔으면 말이죠. 네. 그 순간에 반골차까지 쫓아갈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깝습니다.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는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렇죠. 자 먼 거리 어호! 최영수! 아 최영수의 아, 경기 찬물을 끼얹는 3점 슛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상대에게 찬물 본인에겐 분위기를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석점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자 홍인호 선수가 안쪽까지 들어와 슈팅을 던져도 봤는데요. 최양선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한지현 선수의 반칙이군요. 한지현이 반칙 4개가 되면서 교체를 해줍니다. 파울 트러블 한재현 그리고 자유투 홍인호 선수가 얻었습니다. 자 공에 땀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공을 다시 닦고 자유투를 던질 용인대학교 YB 홍인호 7점 차 남은 시간 5분 4쿼터입니다. 자유 들고 실패하네요. 그렇습니다. 용인대학교는 홍인호 선수 빼고는 이렇다 할 득점을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수차가 지금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4강전처럼 5명의 선수 모두가 다 공격에 참여를 해서 득점을 올려줘야겠습니다. 네. 홍인호 두 번째는 성공합니다. 한 점을 좁히는데 만족해야 되는 용인대학교 YB 6점 차입니다. 자 베이스라인 쪽 파고드는 걸 선택. 휘슬. 자 용인대학교의 YB 10번 선수의 반칙입니다. 그렇죠. 윤대영 선수의 파울이 나오고 말았죠. 예. 자 39-33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인대학교 YB 정민우 선수가 나가고요. 21번 이동현 선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베이스라인. 자 다시 공격 시작하는 볼케이노 오른쪽. 자 27번 스탑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홍인호 빠르게 들어갑니다. 홍인호 하지만 쇼블록. 자 기가 막힌 쇼블록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선수가 슛을 던진 이후에 공을 공만 정확히 쳐냈습니다. 예. 자 하지만 공격권 다시 잡고 있습니다. 윤대영 백보드 뱅크샷 두 점. 윤대영 선수 충분히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에 열 참여해 줘야겠습니다. 예. 점수차 다시 넉 점차. 알 수 없는 흐름은 계속 이어집니다. 3분 40초 남은 두 팀의 결승전 4쿼터. 반대편으로 안철준 오른쪽. 아하 라인을 밟고 말았네요. 예. 최영수 선수 슛감이 좋았던 최영수가 이번엔 받을 때 라인을 밟으면서 나와서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턴오버. 3분 20초 남은 오늘 4쿼터 4점차. 홍인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왼쪽 윤대영. 윤대영 석점. 윤대영의 석점이에요. 대단합니다. 잠잠했던 윤대영 선수가 4쿼터 막판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가 4강전에도 이 선수의 석점으로 분위기를 가져온 그렇죠, 용인대였거든요. 그렇죠. 자, 용인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용인대 YB 윤대영의 석점 한 점 차입니다. 아! 바로 홍수를 하네요. 볼케이노 27번 석점. 저 27번 선수가 대체 누군가요? 예.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27번 그 이름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상황마다 지금 3점을 성공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윤대영 윤대영 훅슛 교점. 아 장군 멍군 두 팀이 치열하게 주고받습니다. 자 윤대영 선수가 기분이 좋으면 더 잘하는 선수인가 봐요. 그렇죠. 분위기를 한번 타게 되면 예. 거침없습니다. 40-42 다시 두 점차. 작전 시간이 다시 요청이 됐습니다. 자, 2분 23초
자, 치열한 두 팀의 경기. 아, 정말 모르겠어요. 예. 엎치락뒤치락하는 점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양 팀의 뭐 수비가 약간의 틈만 보이면 바로바로 공격을 또 성공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네. 마지막까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지쳐 있을 두 팀 선수들인데, 자, 경기가 또 이렇게 되면은 지쳤다는 생각도 안 들 정도로 집중을 또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0대 42. 자, 볼케이노 연세대학교, YB 용인대학교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중부 지역 예선 결승전입니다. 자, 두 팀 파이널은 확정지었습니다만 1위로 가고 싶은 두 팀의 맞대결. 오! 27번. 아, 이게 또 들어가네요. 이게 27번. 넌 누구니? 아, 대단합니다. 예. 석점이 나왔어요. 아, 이민혁 선수군요. 아, 이민혁 선수예요. 아하. 자, 이민혁 선수의 석점 3방 오늘 경기. 정말 중요할 때마다 이민혁 선수가 예 3점슛을 성공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영양가 아주 만점인 3점슛이죠. 그렇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 언제 득점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결정적이고 아주 중요할 때 득점을 해주는 선수가 정말 잘하는 선수입니다. 자, 이민혁 그리고 최영수 이 두 선수가 필요할 때마다 득점을 해주고 있는 볼케이노 5점 차 리드. 다시 한번 이민혁 석점. 이번엔 물발. 이번에는 안 들어갔네요. 한 번 더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말이죠. 예. 자, 왼쪽. 아, 급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급할수록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아쉽네요. 홍인호 선수의 리듬과 그리고 윤대영 선수의 리듬이 좀 달랐어요. 그렇습니다. 홍인호 선수가 좀 더 차분하게 공격을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말이죠. 예. 아, 미처 준비가 되지 않고 있어요. 윤대영 선수가 공을 잡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분 36초 남았고요. 점수는 5점 차. 자, 용인대학교가 다시 한번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는데, 자, 물론 아직 여기서 포기할 단계 아니고요. 충분히 네네. 기회 많은 그렇죠. 네, 그런 시간대입니다. 점수 차고요. 자, 그렇지만 지금 공이 연세대학교의 공이란 말이죠. 예. 자, 연세대학교가 이번에 공격을 성공을 하게 된다면 7점에서 8점 차까지 벌어지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용인대학교 선수들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고요. 네. 자, 이번 연세대학교의 공격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용인대학교에게 한 번의 찬스가 올지 아니면 연세대학교에게 좀 더 유리하게 경기가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이번, 순간. 네, 이번 연세대학교 공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오늘 경기 최대 승부처입니다. 자, 승부가 결정날 수도 있는 순간 베이스라인 휘슬 파울입니다. 자, 용인대학교. 아, 이제 파울이 이제 2번 파울로서 4개인데 말이죠. 이 다음서부터는 팀 파울 상황에 들어가겠네요. 예. 자, 용인대학교 21번 이동현 선수의 파울. 팀 반칙 4개째. 팀 반칙에 걸리게 되는 용인대학교 YB. 자, YB로서는 좀 불리한 상황들이 쌓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비 하나가 필요한 YB. 자, 이번에 위험해요. 시간이 없어요. 샷클럭 거의 다 끝났는데요. 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 자, 용인대학교 YB는 수비 성공이에요. 그렇습니다. 용인대학교에게 기회가 한번 온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예. 기회를 잘 살려서 이번 공격에서 3점슛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죠. 아, 득점에만 성공을 시켜준다고 하면 다음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석점 불발. 하지만 리바운드는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입니다. 아, 마음이 좀 급했어요. 너무 빠른 공격으로 인해서 아쉬운 공격 하나를 또 지금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볼케이노는 시간을 좀 보내면서 확실한 득점 하나 해주면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왼쪽 연결. 자, 서둘지 않는 모습. 자, 레이업 성공합니다. 한재현 도전 보이는데요. 이번 득점은 매우 커 보입니다. 네, 큰 득점이 나왔고. 자, 그렇지만 YB 포기할 수 없습니다만 슛블록. 볼케이노의 결정적인 슛블록. 하지만 가로채기. 그렇죠.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석점! 이동현! 자, 점수가 이제 넉 점 차예요. 몰라요. 아직까지 모릅니다. 예, 아직 몰라요. 하지만 아, 유파울이네요. 억지로 파울을 끊으면 안 됩니다. 임동진 파울. 유파울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볼케이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어렵게 뺏어서 3점까지 만들어냈는데 말이죠. 네. 어우, 정지된 화면 보십시오. 네네. 그... 자세 너무 좋아요. 아, 방금 전에 이 파울은 너무 아쉽습니다. 예. 맞췄어야 되는데 옷을 잡고 말았기 때문에 유파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영수! 잘 들고 성공! 자, 결승전에 최영수 선수가 거의 MVP급으로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결승전에 뭐 최영수 선수가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한동안 이름을 몰랐던 이민혁 선수도 아, 그렇죠. 중요할 때마다 득점을 계속해 주었습니다. 3점 슛 세 방으로서 중요할 때마다 득점을 또 성공을 시켜줬고요. 예. 남은 시간 11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 볼케이노. 볼케이노의 우승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공격 시도 파울입니다. 6점 6초 남겨두고 자유투 두 개. 21번 정지강 선수가 얻어냈습니다. 아, 용인대학교는 말이죠. 두 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는데 말이죠. 예. 아쉽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함으로써 아직 뭐 경기는 끝난 건 아니지만 6초 남은 상황이 정말 아쉽습니다. 예. 자, 6점 6초 남은 상황 6점 차 물리적으로 이 점수를 뒤집기는 어렵고요.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의 우승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잘 두드기보다 놓쳤어요. 자, 하지만 마지막까지 달려봅니다. 용인대학교 와이비 석점. 자, 마지막까지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중부지역 예선 결승전 우승은 연세대학교 볼케이노가 차지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예. 자, 볼케이노가 지난 시즌 중부지역 예선에서 12강이었나요? 거기서 불격의 일격을 당하면서 불의 일격을 당하면서 네, 탈락했었던 그 아쉬움을 한 시즌 만에 씻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올 시즌에는 제대로 우승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반면 용인대학교 YB 너무나 잘 싸웠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아쉬운 장면들이 몇 개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아주 무서운 기세로서 용인대학교가 공격을 이끌었다고 하면 연세대학교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으로써 경기를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 이 중부지역 우승팀 남자부까지 모두 가려졌습니다. 우승팀은 연세대학교 볼케이노가 차지하면서 기분 좋게 자, 이 마지막 파이널까지 가게 됐습니다. 네네. 자, 우승팀 오늘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뭐니뭐해도 승리의 주역 이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상당히 속된 말로 까불어서 자, 잘할 수 있을까 저조차도 의심스러웠던 선수인데요. 네, 정말 세레모니만큼이나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승리의 주역 최용수 선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우승이 정말 간절했을 텐데 자, 우승 소감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작년에 너무 허무하게 탈락을 해가지고 되게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 때도 대회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우승을 하고 싶었는데 우승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예, 자, 이렇게 중부지역 예선에서 우승을 차지한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인데 자, 오늘 결승전에 감이 좋았어요? 이 4강보다 더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아, 네, 제가 사실 4강전 때 출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체력적으로 비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 생각이었나요? 그건 감독님의 생각입니다. 네. 감독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네. 예. 자, 선배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경기 결승전에서 용인대학교의 초반의 기세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네.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경기를 잘 치러준 것이 어떻게 보면 승리의 요인인데요. 남녀 동반 우승을 했어요. 네. 저도 연세대학교 출신으로서 아무래도 뭐 축하한다는 말밖에. 그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예. 자, 그 축하를 많이 받았고 개인적으로는 이 미스 B 선수들 여자 선수들이 너무나 득점을 많이 해서 남자 선수들이 좀 고개를 숙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자, 그거 좀 의식하셨나요?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이제 미스 B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벤치 뒤에서 응원을 해준 게 더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쿨하네요. 예. 자, 우승 오랜만에 다시 차지했고 그러면서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고마웠던 사람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하면서? 일단 네. 뭐 저희 선수 멤버들한테 먼저 너무 감사하고 항상 이렇게 서로 믿고 의지를 하는 게
저희가 좋은 결과가 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예, 간지럽게 우리 영상 편지로 고맙다고. 아, 사랑해.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예선전에 우승을 한 거기 때문에 뭐 10월이나 11월에 있을 더 큰 대회를 좀 준비를 잘 하셔서 네. 좋은 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 전까지 어떤 모습으로서 좀 준비를 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게 11월에 경기가 있는데 네네. 또 그 전에 다른 대회들이 많이 있어서 아하. 그 대회들을 이제 치르면서 경기 감각도 유지하고 그리고 훈련 때 더 열심히 하다 보면 11월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더 멋진 모습 그리고 더 활기찬 모습으로 남은 경기 그리고 남은 파이널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아까 경기 전에 야, 이 장면이에요. 약간 좀 촐랑거리는 네. 세레머니였는데 말이죠. 네. 자, 실력으로서 그런 것을 다 무마시켜줬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이거 대박이에요. 아, 그렇죠. 개인의 활약만 모아놓은 하이라이트가 지금 편집이 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멋있네요. 두고두고 아마 본인 집안의 가보로서 남겨도 좋을 정도로. 예. 아, 대단했어요. 아, 그렇지만 오늘 100점 이상의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자, 본인의 활약을 본 소감. 되게 부끄럽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활약한 것만 편집해서 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재밌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 기분, 이 짜릿함, 이 희열 계속 유지하면서 파이널 때도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정말 축하드립니다. 승팀, 감사합니다. 예, 네네. 최영수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아, 정말 좋겠어요. 아,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 아마추어 선수들이 본인의 활약한 만큼의 영상들을 편집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루크스파한테 감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런 영상을 편집하기도 쉽지 않단 말이죠. 예. 그리고 동반도 남녀가 우승했기 때문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농구 역시 농구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이 열기 계속해서 다른 지역 그리고 또 다른 종목에도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띤 중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클럽 챔피언십 2019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중부 예선 결승전 경기까지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화면으로 시상식이 나가니까요. 시상식 때 활기찬 우리 대학생들의 모습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태훈 해설위원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